카톡방을 자세히 보니까 여기에 엄청난 내용이 있는 거야. 체크할게. 3부 내일 체크하고. 자, 이 카톡방은 2023년 5월 14일 요날이 일요일입니다. 5월 19일 금요일 삼부토곤 주가가 갑자기 엄청나게 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삼부토곤이 그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나 이제 알아봤더니 삼부토곤은 예전부터 우크라이나 재건 테마주였다는데 2023년 5월 16일에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영부인이 갑자기 특사로 한국을 방문해서 김건희를 만납니다. DYD라는 화장품 회사에게 인수가 됩니다. 삼부토곤이. 이 DYD 대표 이사는 정창래라는 변호사인데 이 사람이 한동훈과 사법연수 27기 동기이자 네. 윤석열과 고향지청에서 일할 때 함께 근무를 한 검사 출신입니다. 윤석열은 히로시마에 가서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면서 삼부토곤 주가가 최고점을 찍은 7월 17일까지 대통령이 직접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을 지원 조치하겠다고 하는 뉴스가 계속 네, 나옵니다. 저거. 근데 정작 삼부토곤의 내부에 있는 공시 보고서를 보면요, 이 시기에 해외 사업부를 철수합니다. 자, 주가 조작을 하려면은 여러 개의 주가 조작에 필요한 계좌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계좌를 구하기가 너무 힘들어. 믿을 만한 그렇죠. 일반 사람들한테 네. 이걸 달라고 하면 네. 죽였어 안 주지. 근데 진급의 눈이 멀은 자기의 일심과 자기의 출사와 진급의 눈이 멀은 군인들의 모임에 가서 야 니들 계좌를 네. 좀 내가 빌려주면은 내가 뒤로 리메이크 몇 프로 줄게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하면 아니 이거는 그냥 추측의 뿐입니다. 카톡방을 자세히 보니까 여기에 엄청난 내용이 있는 거야. 아. 네. 자, 일단 2번 이미지 보여주세요. 자, 요 이미지를 보시면은, 카톡방에 보시면 이제 이게 해병대 1사단에서 이제 그 사람들을 초대한 거 아닙니까? 네. 저 이제 빨간 라인에 쳐 있는 저 부분이 그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던 이정호, 블랙펄 인버스트 예. 투자 부티크 운영자. 네. 네. 이 사람이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의 네. 2차 주포예요. 예. 관련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쓴 내용이에요. 자, 보십시오. 체크할게. 3부 내일 체크하고. 3부 토건? 그렇죠. 3부 토건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야. 뭐 3부라고 해가지고 3부 토건이라 확정 지을 수는 없겠죠. 예, 근데 어쨌든 그렇게밖에 생각할 네.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 저게. 3부 예. 내일 체크하고. 네. 반지의 제왕 3부작 뭐 이런 거 아니겠지? 그렇죠. 분명히. 네, 3부 토건이겠지. 3부 토건과 이종호와 네. 그 다음에 임성근은 관계가 있다. 라는 거를 저 카톡 내용, 저 두 줄만의 글로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저 카톡방에 있는 사람들한테. 네. 3부 내일 체크하고라고 얘기했다라는 거는. 그렇죠. 내가. 내일 3부 토건이랑 관계된 뭔가를 하고 있다라는 거를 저기 팀, 저 카톡방에 있는 사람들도 어느 정도 다 인지하고 있다라는 걸 전제로. 그렇죠. 그렇게 그렇죠. 예측해 볼 수 네. 있는 거죠. 네네. 자, 이미지 내려주시고요. 자, 이 카톡방은 2023년 5월 14일, 요날이 일요일입니다. 네. 일요일인데, 일요일이 골프치기 딱 좋은 날이죠. 그래서 일부러 일요일날 이제 잡아서, 네. 이제 하려고 했지만은 임성근은 참석을 못 했다 이거죠. 근데 어쨌든 저 카톡 내용에, 체크를 하라고, 3부터 오늘 체크하라고 지금 체크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3부 토곤을 이 주식의 부분을 네. 관련된 부분을 한번 저희가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네, 네. 다음 이미지 보여주세요. 네. 자, 월요일 날. 자, 그게 네. 그 다음 날이 월요일 날짜를 보시면 저기 체크가 돼 있지 않습니까? 네. 저기 저 지금 갑자기 빨간 막대 치솟은 게 저기 월요일 그날이에요? 그 아니, 날이 그날이 아니고 이제 5월 지금 2023년 5월 15일이라고 저기 쭉 내려간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거기서 이제 네네. 치고 올라가기 시작하는 시점인 거죠. 15일이. 뭐 작전을 시작한 날이야, 작전이 시작되고 있는 어머! 날인 거죠. 작전은 그 이제부터 시작됐다고 봐야 되는 디데이네, 거고. 디데이. 네, 네. 임성근하고 이정호가 주고받은 카톡 내용 오늘 보면은 5월 15일 이후인 5월 19일 금요일 삼부토곤 예. 주가가 갑자기 엄청나게 뛰기 시작합니다. 예. 그리고 이 대단하네. 근데 이정호가 체크하라는 15일에는 특이점이 예. 없는데 예. 왜 체크하라고 했을까? 그 체크
이건 뭘 의미하는 것일까? 예? 아, 이거 담아야죠. 주식 해본 사람들은 그때 담는 거야. 그렇죠, 그렇죠. 담아놓고 예. 주식이 서서히 올라가는 거지. 나는 이미 담아놨으니까 싸게 사고서. 네네. 예. 그래서 이제 삼부토건이 그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나 이제 알아봤더니 삼부토건은 예전부터 우크라이나 재건 테마주였다는데 2023년 5월 16일에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영부인이 갑자기 특사로 한국을 방문해서 김건희를 만납니다. 자, 다음 이미지 보여주세요. 다음 이미지. 자, 지금 사진을 보면은 김건희하고 네. 지금 왼쪽 사진, 오른쪽 사진 있지 않습니까? 네네. 왼쪽 사진을 보면 이제 이거는 대통령실에서 발표한 사진이에요. 네. 보면은 김건희가 센터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무조건 센터에 맞춰야 되나 봐 저렇게 아니 이렇게 앵글을 잡으면 두 영부인이 서 있으면은 저걸 네. 이 그 가운데를 잡아줘야 될 텐데 네. 김건희가 가운데 오게 하고 그 다음에 이 우측에 우크라이나 영부인이 아주 어정쩡하게 저렇게 보이게끔 손님에 대한 얘기가 네, 저렇게 사진 찍어놨는데 자, 이 사진만 보면은 두 영부인이 얼굴 사이즈가 비슷해 보입니다. 그죠? 측면이다 보니까. 근데, 자, 오른쪽 사진을 보시겠습니다. 사진을 보시면, 자, 정면을 보고 있는, 지금 네. 우크라이나 영부인은 정면을 보고 있고, 그 다음에 김건희는 약간 측면인데도 평수가 훨씬 큰 거를 볼 수가 있어요. 네. 네. 어쨌든, 이렇게 해서, 아,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영부인이, 젤렌스카 여사가 우리나라에 와서 김건희랑 같이 접견을 했어요. 네. 예. 다시 말해, 김건희 도이치 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의 2차 주포 이정호가 3부 내일 체크하고 라고 네. 한 그 다음날 우크라이나 영부인이 방한을 했고, 대한민국 주가 조작의 아주 큰 손이신, 예. 김건희 여사를 만난 것이 이 과연 우연일까. 아, 약간 창피하다. 예. 라는 이야기입니다. 네. 그래서 김건희의 계좌를 관리하고 있는 이정호는 예언자냐 아니면은 뭐 이걸 만든 사람이냐 이거를 좀 더 알아보기로 하는데 삼부토건과 무슨 관계가 있는지 좀 알아보겠습니다. 자, 다음 이미지 보여주세요. 자, 그거 하기 전에 잠깐 네. 빗새돌림 아주 소중한 네. 정말 사막의 오아시스 같은 댓글을 감사합니다. 예. 네. 생방인가요? 생방입니다. 생방입니다. 예. 예삐 아빠님도 감사하고요. 네. 제로지님도 감사합니다. 네네. 네. 자, 삼부토고는 네. 삼부토고는 이제 이런 주가 조작 작전을 하기 위해서 2023년 2월 24일 DYD라는 화장품 회사에게 인수가 됩니다. 삼부토고니 예. 잠깐만, 내가 눈이 안, 정창래. 정창래입니다. 예. 아이고야. 이 DYD 대표 이사는 정창래라는 변호사인데, 이 사람이 한동훈과 사법연수 27기 동기예요. 어? 예, 동기이자, 그리고 예. 윤석열과 고양지청에서 일할 때 함께 근무를 한 검사 출신입니다. 아니, 좀. 예, 고양지청이라고 하면은, 네. 뭐 같이 그냥 양주 먹고 구르고 막 이럴 때 같이 그때. 예, 같이 술 많이 처먹었겠죠. 아니 좀 친구한테 좋은 좀 뚜껑 좀 소개 좀 시켜주지 왜 동기라면서. 예. 네, 그래서 이 네. 주가 조작을 하려면 회사의 대표가 대표이사가 믿을만한 사람이어야 되는데 이 정창래의 등장을 보면 네.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경찰이 작성한 이제 조사를 하면서. 네, 네. 김건희 도이치 모터스 주가 조작 내사 보고서에 자세히 나와 있다고 합니다. 예, 다음 이미지 보여주세요. 이 경찰 내사 보고서에는 김건희가 주가 조작 수법에 대해 자세히 나와 있는데 그 그래프를 보면 매우 흡사하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왼쪽에 나와 있는 게 일반적으로 이 작전주들이 주가를 조작했을 때 나오는 네. 그 차트의 흐름도라고 합니다. 수법이 저런 식으로 간다는 이야기인 거죠. 왼쪽으로는 왼쪽에 보이시는 게 이제 일반적인 주가 조작 차트의 흐름이고, 네. 오른쪽이 이번에 주가 조작을 한 삼부토건의 흐름도입니다. 네. 보시면은 굉장히 많이 비슷한데. 비슷하죠. 네. 2023년 5월 전후로 네. 주가가 아주 낮을 때 네. 주가 조작 세력들이 주식을 조금씩 사모으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저기 왼쪽에 네. 보시면 약간 완만한 그 기간이 네. 주식을 이제 수집하는 그렇죠. 기간이죠. 네, 사모으는 네. 그런 시기라고 해요. 네.
이때 이제 작전이 사모으다가 작전 준비가 되면 내부 정보를 이용해서 호재를 언론사나 이런 데 뿌리면서 동시에 허위 매수로 주가를 막 올리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이게 주가 조작의 수법이겠죠. 예, 목표한 수치에 오르면 대량으로 팔고 주가가 떨어지면 다시 매입하고 하는 일명 그걸 설거지라고 해요. 네, 네. 예, 설거지 수법이라고 뭐라고 해요. 그래서 라는 재매입 반동세를 조정하는 수법을 쓴다고 합니다. 이러다가 주가가 다시 살짝 오르면 완전히 물량을 털어버리고 네. 주가 조작 세력들은 이제 다 빠져버린다는 거죠. 철수를 한다는 거죠. 네. 이렇게 됐을 때 이제 개미들은 다 죽어나는 겁니다. 그렇죠. 네. 네. 이때 제일 중요한 것은 주가 조작 세력이 내부 정보를 이용해 주가가 오를 만한 소스를 계속 제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네. 뭔가 뉴스가 자꾸 터져야 된다는 얘기인 거죠.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그렇죠, 같은. 그렇죠. 언론사에 이런 내용을 뿌리고 동시에 네. 자전거래로 네. 주가를 올리는 작업을 한다는 것에 한다는 네. 것입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 영부인이 김건희를 만난 것처럼, 그러니까 이제 우크라이나에 관련된 이 뉴스가 이때 막 많이 터져 나옵니다. 네. 이렇게 되면 개인 투자자들은 속는 거죠. 속아서 이 주식을 사게 되고 주가가 오르기 시작하고 작전 세력은 돈을 벌게 되는 건데, 삼보토건이 경우 그 작업을 국가가 나서서. 네, 국가가 나서서, 그다음에 대한민국 언론이 전부 나서서 이걸 만들어준 거죠. 그래서 우크라이나의 한국 정부가 10조를 연 0.15%로 초저금리로 최장 40년간 네. 빌려주기로 약속하고 폴란드 우크라이나 재건 포럼에 삼보토건이 참석을 합니다. 네. 네, 참석을 한. 그 돈도 우리 돈으로 하는 거야. 그렇죠. 세금으로. 그리고 동시에 그 같은 시기에 윤석열은 히로시마에 가서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면서 삼보토건 주가가 최고점을 찍은 7월 17일까지 대통령이 직접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을 지원 조치하겠다고 하는 뉴스가 계속 네, 나옵니다. 저도 뭐 뉴스 들었고 계속 뿌려지는 네.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근데 정작 삼부토건은 공시 삼부토건의 내부에 있는 공시 보고서를 보면요. 이 시기에 해외 사업부를 철수합니다. 철수를 해요. 결론은 애초부터 우크라이나하고 네. 재건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하고 예. 삼보토건은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와 언론이 나서서 삼보토건 주가를 무려 500%나 뻥튀기 해주면서 이 주가 조작을 같이 가담을 한 거죠. 국가 원수가. 씁쓸하네. 예. 그리고 이 삼보토건의 주가가 오르는 기간에 2023년 5월 19일부터 9월 5일까지인데 이 사이에 최해병 사건이 터집니다. 이게 굉장히 이제 이미지 내려주세요. 이게 중요한 부분인데 이 삼부토건 주가 조작하고 그다음에 임성근 사장 사단장하고 네. 최해병의 죽음이 관련이 네. 있다라는 게 지금 설명을 드린 건데, 자 주가 조작을 하려면은 여러 개의 주가 조작에 필요한 계좌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네네. 계좌가 필요한데 이 계좌를 구하기가 너무 힘들어. 믿을만한 그렇죠. 사람이라. 일반 사람들한테 네, 네. 이걸 달라가면 네. 죽였어 안 주지? 거기다 이제 금융 실명도 돼 있으니까 그렇죠. 더 힘들고요. 어려운데 네. 근데 진급의 눈이 멀은 자기의 일신과 자기의 출세와 진급의 눈이 멀은 군인들의 모임에 가서 네? 야 니들 계좌를 네. 좀 내가 빌려주면은 내가 뒤로 네. 리메크 몇 프로 줄게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하면, 야 상상도 뭐, 할 수 없는. 아니 이거는 그냥 추측일 뿐입니다.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라 일종의 추측이에요. 그렇다라고 해서 그런 이야기가 계속 오고 가고 있었어. 예, 그러니까는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의 주작의 주포인 이종호라는 사람이 이거를 다 계좌를 관리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이 사람이 군인들 이 사람이 평상시에 군인들하고 자기가 무슨 저기 인연이 많다고 자랑질 많이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또 그 저번 시간에 얘기했던 그 누구죠? 그 누구였더라? 그 기자 출신
막 협박하고 했던 사람. 아, 지금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네. 예. 그러니까는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군인들을 많이 아는 사람들의 정보를 얻어서 그런 이제 모임을, 골프도 치고 모임을 가진 거죠. 그런데 그런 일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 임성근이라는 사람을 왜 대한민국 대통령이 그렇게 미친 듯이 보호하려고 했냐. 왜냐면은 그 주가조작에 관련이 있으니까 이게 경찰 조사가 들어가 봐봐. 예? 들어가면은 경찰이 그거를 다 조사하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죽었다 깨나도 경찰에 보내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그렇게 여기저기 전화를 걸면서 02-800-7070이라는 전화로 그렇게 전화를 온 사방에 걸면서 막으려고 한 거 아니겠느냐. 라는 추측을 하는 거죠. 그러고 나서, 다 사건을 이제 처리했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그 잼버리 대회 간 다음에, 그 다음에 휴가를 간 거 아니겠습니까? 네. 거기에서 김관희가 아주 화사하게 해맑게 웃으면서 너무 좋아했다는 거 아니에요. 성공했다. 내가 모든 걸 다 막았어. 내가 이 모든 걸 다 막고, 다 커버했어. 뭐 이런 일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라는 추측을 한번 해봅니다. 야, 정말 굉장히 재밌는 소설이고요. 네. 이거 정말 그렇죠. 실화로 실화 바탕의 소설이겠지. 그렇죠. 뭐 이렇단 얘기가 아니라 이제 뭐 그럴 수도 있지 않겠느냐. 뭐 요 정도. 사실 굉장히 충격적인데 라떼만 하더라도 뭐 라떼. 저보다 연배 많으신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라떼만 하더라도 군인을 명예직이라고 했어요. 돈 보고 군인을 하는 게 아니고요. 국가 나라를 위해서 봉사하는 그렇죠. 명예로운 직종. 누구나 존경을 누구한테나 존경을 받는 그런 직업이 군인, 경찰, 공무원들이었거든요. 희생하는. 그렇죠. 라떼만 하더라도 돈 벌려고 하면 사업을 하고 회사에 들어갔었어요. 맞아요. 그런데 돈을 보지 않고 오로지 명예직이다, 명예로운 직업이다 해갖고 군인도 하고 경찰도 하고 뭐 외교관도 하고 이런 공무원들을 했거든요. 예. 그런데 만약에 지금 말씀하신 그 소설의 그 스토리대로 군인들이 이런 짓에 가담했다 그러면은 이건 우리나라 좀 희망이 없어 보이네요. 미래가 없어 보이고. 여기서 이제 우리 장부장이 라떼라고 자꾸 얘기하는 건 이제 모르시는 분들은 저 사람이 자꾸 락대라고 그러지? 할 수 있는데. 아니, 우리 다 군대 갔다 왔으니까, 대부분. 우리 사실, 아니, 그거는 얘기, 뭐, 혹시 얘기 안 하셔도 돼요. 장부장이, 저기, 군 출신입니다. ROTC, 장교 출신이라서. 아니, 뭐, 군대는 다 직업군이, 갔다 왔으니까, 웬만한 사람들은. 네, 출신이라서. 사실 군대 뭐, 가고 싶어서 간 건 아니고. 아니, 근데 뭐, 어찌됐든 어떤 부류든지 간에, 썩은 부류도 있지 않겠습니까? 아, 이 정도로 썩은. 충분히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여러분들 다 그 보셨겠지만 임성근이가 국회에 나와서 그 불안한 표정, 예? 그다음에 막 그 죽을 것 같은 막 그 불안한 그 표정, 막 그 표정이 이제 모든 걸 다 설명해 주는 거거든요. 이게 만약에 자기 계좌를 사용이 됐고 자기가 관련된 어떤 뭐 또 그 밑으로 줄줄이 사탕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거 다 드러나면은 그야말로 그냥 지읒되는 건데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그러니까는 그거를 막으려고 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게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정말 서글픕니다. 그러니까 자꾸 뭐 라떼 얘기해서 좀 그런데 왜냐면은 지금 우리 대한민국 군대에 별 4개 달고 별 3개 달고 이러신 분들이 과연 어떻게 진급을 하고 어떻게 그 자리까지 올라가 있고 또 그런 정신 상태로 어떻게 군대를 지휘해 왔는지 참담한 거예요. 지금 안 그래도 지금 군대에서 나는 사건 사고들이 대폭 증가했다라는 기사가 또 나왔어요. 훈련할 때 사고 나고 죽는 사람 많아졌다. 요 몇 년 사이에 바로 그런 똥별들이 출세 눈이 멀어서 별 달고 사단장 시켜달라고 로비하고 그러면서 실제 지휘하고 작전에는 아무 관심도 없고 병사들의 목숨에는 아무런 관심도 없는 실제로 그렇게 카톡에 나왔거든요. 네.
병사들의 그런 사기 상태라든지 통화 내용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녹취록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뭐 트라우마는 나중 문제고 관계 없다. 일단은 뭐 다 막아라, 언론 막아라, 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해라 이렇게 하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지금 별 달고 있는데 지금 전쟁 나면 대한민국 뭐 국방력 뭐 세계 6위다, 5위다, 5위다 하는데 결국 사람이 다 하는 거거든요. 이게 무슨 소용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좀 참담해집니다. 네.